안녕하세요, 현철이에요. 그래스퍼 플러스 플러스 이번에는 코잉남, 코잉남으로 돌아왔어요. 네, 제가 이 컨셉을 구성한 건 사실 굉장히 오래전인데 한 10년도 더 전이죠. 네, 10년도 더 전에 아 이게 그래스퍼를 이용해서 코딩을 가르치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제 주변은 다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뭐 알고리즘 디자인 하실 때 코드를 알고 계시면 코딩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겠다. 근데 그분들에게 그래스워퍼를 통해서 예, 여기 그래스워퍼를 통해서 하면 이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C샵 컴포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마음대로 우리가 막 해낼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컴포넌트, 예를 들면 뭐 라인을 그리는 거죠. 네. 라인을 그리는 컴포넌트를 사실 진짜 간단하고 한 줄이면 되거든요. 예. 네. 한 줄이면 되는데 그한 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을 또는 각 함수, 뭐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야, 이거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표로 이렇게 책 같은 거를 써볼까?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한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고, 그 당시에 저랑 잠깐 같이 계셨던 우리 서모, 지금 뭐죠? 팀장님? 쯤 됐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보니까 요즘 서울대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10년 전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그거 하면 바로 그책 사서, 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약간 게으르잖아요. 네. 게으른 현철이 네. 그거를 마음속에 품은 지한 10년이 지났는데 야 이거 될까 싶었는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네, 요즘 장안의 화제죠. 챗 GPT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영문을 좀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아, 사실은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리바이즈 기능 있잖아요. 그, 이 문장을, 우리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고, 그 문장을 다시 리바이즈 해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수려한 문장을 보면서, 아, 나는 사실 우리말을 잘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아무튼 제가 볼때 이거는 챗GPT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챗GPT를 얼마나 더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포인트. 네. 그래서 챗GPT로 하는데 챗GPT가 또 이제 코딩에 강력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이 라인인 거죠. 네. 이 라인을 가지고 화면이 자꾸 바뀌네. 네. 라인을 가지고 이제 라인을 그려주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드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야, 얘가 라이노 커먼을 알까? 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그 라이노 커먼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노 커먼을 알까? 이거를 되게 이제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라이노 커먼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일단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근데 좀 이제 썰을 풀자면 네,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네, 라이노 커먼뿐만 아니라 이 컴포넌트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예,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쓸게요. 네, please, 네, please, make a code. 네, make a code 또 뭐라고 쓸까요? drawing online. 네, drawing. 온라인 뭐 간단하게 쓸게요. 네,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네, 근데 in Rhino with라고 쓸까요? 네, with Rhino common. 네,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쫙 나가죠. Sure. 아, 저 너무 너무 자신감 넘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here is an example code for drawing online with Rhino common in C sharp. 네, 제가 C sharp이라고도 안 했는데 C sharp으로 해주네요. 나의 마음을 이해했어. 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쫙 완전한 이제 함수를 쫙 만들어줬어요. 네. 설명도 있죠. 그래서, start와 endpoint를 설정하고, 네, 정의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 오브젝트를 어디다가 라인 다큐먼트에 넣는다.
그리고 read the view to display the line 여기까지 한다. 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주석 잘안 달잖아요. 근데 얘는 주석을 다 달아줘. 와, 감동 포인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짜고 검증하고 이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마음은 먹고 제가 이 장면은 계속 10년 전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거거든요. 네, 코드 짠 다음에 코드 설명해 드리고 여기다 코드 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고 이게 하는 거였는데 아, 이제는 이걸 다 해주니까 저는 읽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코드가 이 우리가 C샵을 잘 모르고 라이노를 잘 모르면 그냥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잘 돌아갈 때 문제가 없지만 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찾아내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듯이 코드를 읽어주는 남자, 코잉남으로 네,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쓸거 아닌데, 이왕 코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뭐 인트로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대상을 누구로 하냐면, 뭐 코드 전문가 이런 분들 아니고, 디자인 하시는 분이고, 그래사포를 아시는 분인데, 라이노를 좀 써보셨는데, 이걸 약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기 위해서 코드를 알고 싶어. 네. 근데, 뭐, 보려고 했더니, 무슨, 뭐죠? 데이터 타입부터 나오고, 뭐, 예제 따라 하는데, 나랑 너무 이렇게 요원한 것 같고, 네. 물론 그 쑥과 마늘을 먹는 단계를 넘으면 되지만, 저는 좀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냥, 예. 제가 되게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게, 유튜브 세상에 도래하다 보니까,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필요가, 네, 물론 중요한 분야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식이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위주로 축적해 나가는 것도. 그래서 그 특이점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체를 이루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잡설 정리하고, 네, 요거 한줄한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 using rhino라는 걸 하는 거예요. rhino라는 요거는, 네, 큰 그룹이 있어요. 네, 큰 그룹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다 쓰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전문 용어, 이렇게 제가 다 뺄게요. 네. 그러니까, 라이노 기능을 사용하게 해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using rhino.geometry. 이렇게 있죠. 그러면, 라이노라는 그 유저 그룹 안에, 그, geometry라는 또,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노의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게 해줘.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노의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게 해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라이노 닭이라는 놈, 이 라이노의 라이노 닭이라는 놈이 있고요. 포인트 3D는 라이노의 지오메트리에 있어요. 네, 아무튼 뭐 무시합시다. 네, 아무튼 우리말로 읽으면 돼요. 네, 라이노를 쓰고 라이노의 지오메트리를 쓰게 해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문장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뭐, public이 뭐고, void고 뭐고, 네,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때그때 뭐, 이렇게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함수의 이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함수의 이름을 drawLine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뭐, drawLine으로 정해줘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drawing a line 이렇게 했더니 draw line 뭐 누군가 써놨을 코드였을 수도 있겠죠. Anyway, 네. 그래서 draw line이라는 코드를 함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요 주석만 읽으셔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코잉남이잖아요. 코드를 읽어주는 남자네요. 코잉남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를 읽는 방법은 제가 뭐한 100번쯤 얘기하겠지만 아주 쉽습니다. 근데 아주 쉬운데 뭐냐면 오른쪽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코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놈과 이놈. 네. 이놈과 이놈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놈을 써야 되고요. 네. 요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놈은 정해진 놈, 마음대로. 정해진 놈, 마음대로. 정해진 놈, 마음대로. 네. 정해진 놈, 마음대로. 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고, 클래스 포인트 3D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뭐다 소용없고, 그냥 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포인트 3D. 네.
스타트 포인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타트 포인트라는 놈이 있는데, 걔는 3차원 좌표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부터 어떻게 읽는지 설명을 쫙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빰빰빰. 액티브 닥.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 열려있는 문서죠. 그쵸? 그 열려있는 문서는 라이노 다큐먼트여야 돼. 라이노 문서여야 되고, 라이노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놈을, 즉, 라이노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DOC라는 이름으로 부를게. 지금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에게로서 꽃이 되는 거죠. DOC라고 부를게. 근데 걔는 라이노 다큐먼트야. 라이노 다큐먼트인 거죠. 그래서 라이노 다큐먼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열려있는 문서. 열려있는 문서를,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를 DOC라고 부를게. DJ DOC 부릅니다. 젓가락질 잘해, 이 아마. DOC라고 부를게. 닭이라고 부를게. 근데 걔는 라이노 다큐먼트야. 쉽죠?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오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괄호는 그냥 한번 읽을게요. 0,0,0은 포인트 3D. 3차원 좌표야. 0,0,0이라고 하는 3차원 좌표를 하나 만들어줘. 점 하나 찍어줘. 점 하나를 찍으면, 점 하나를 찍고, 는 하면은 이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당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찍고라고 부를게요. 점 하나를 찍고, 점 찍고, 그 다음에 걔를 시작점이라고 불러줘. 시작점이라고 부를게. 그런데 그 시작점은 3차원 좌표야.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 겁니다. 파이썬 가면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일단 우린 C샵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줄 쉽죠?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 하고 찍고. 부르고.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신용을 내봤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번에는 10,10,0을, 3차원 좌표를 하나 만들고, 점 찍고, 그 다음에 걔를 엔드포인트, 끝점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그 끝점은 포인트 3D야. 3차원 좌표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점 찍고 끝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점이랑 끝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릴게. 선을 하나 그려줘. 그리고, 선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라인이라고 부를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라인 객체야. 라인이기도 하고, 라인, 뭐, 예전에 라인 커브로 그러시더니,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부를게라고, 이렇게 라인이라고 부를게 하고, 걔는 라인 객체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실제 문서에다가 이 객체를 삽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메모리상에 있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 뭘 하냐면, 그 라인 객체를 문서에 삽입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라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에디트하고, 지울 수도 있고, 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에 넣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이 그래스워프로 얘기하면, 베이크를 하는 단계입니다. 베이크. 좋습니다.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라인 뭐죠? 여기 아까 불은 이렇게 여기다가 지정 이렇게 화살표 쫙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려 보시면 돼요.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 있었고 엔드 포인트는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에 선언 이걸 선언하는 것인데 이거를 선언이라고 부르고 이걸 할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언이 앞에 되어 있어야 얘가 뭔지 알고 가져다 쓸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부를게요. 내가 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한 놈을 add 라인을 해줘. 그 라인을 더해줘. 이건 라인 객체를 더하라는 뜻이죠. 어디다가 그 오브젝트들에다가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다큐먼트에 있어요. 이 닭은 어디 있죠? 우리가 현재 활성화된 닭. 이렇게 안 부르고 이만큼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왜? 이거 대신에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라인, 내가 만든 라인을
애드라인 해줘. 네, 애드라인에 오브젝트에다가 더해줘. 다큐멘트 직접도 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뭐 이렇게 뭐가 이것저것 있잖아요. 네, 그 이것저것에 오브젝트들을 담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라인을 더해줘. 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영어처럼 하시면 돼요. 라인을, 애드라인을 해줘. 오브젝트 인 오브젝트에, 그리고 인 다큐먼트에.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거를 그 놈을 이렇게 addLine이라는 함수를 쓰면 걔는 얘가 누군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바로 ID로 구분을 하는 거죠. Identifi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 객체를 GUID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GUID를 가져다가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가 그냥 이름을 하나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선 GUID 이렇게 불렀어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철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아니면 현철 ID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line GUID라고 부를게. 네. 이 라인을 더한 그 오브젝트, 이제 다큐멘트에 들어간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그 안에 심는, 카피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GUI, 이 라인 GUID는, 네, 얘는 GUID 클래스야라고 하는 거죠. 자, 라인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라인을 심는다고 해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redraw라는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줘. 네, 어디서? views에서. views는 뭐예요? 네, 여기 보시면, perspective view, top view, front view, right view. 즉, 모든 뷰에서. 네. 모든 뷰에서, 어디 있는 모든 뷰, 그 다큐멘트 있는 모든 뷰에서, 네, 이거를 다시 그려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이거 다 GUID가 뭔지, 뷰즈가 뭔지 이해 못하셨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계시면 다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C# 컴포넌트 딱 들어가 보시면 더블 클릭했어요. 네, 화면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녹화되는 영역이 여기니까, 네, C# 스크립트 에디터라는 게 떴고요. 여기 보시면 using 그 내용이 쫙 들어있어요. 아까 이거 들어있죠? using rhino geometry.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필쓸 필요가 없고, 이게 grasshopper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grasshopper에서 돌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함수를 여기다가 additional 함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run 스크립트를 찾아서 돌아갑니다. 네, 어렵죠.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object x, object y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잠깐 무시하고 우리 챗 GPT의 도움을 받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please, 네, make discord, 네, 어떻게 하냐면 working 이렇게 할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working in C# component in grasshopper.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동을 하나요? 네, 내려갔어요. 네, 제가 이거 되는 거 알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Certainly. 네, 그래서 C# component grass upper, in grass upper 이렇게 나오죠?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얘는 전체를 다 보여줘요. 네, 그럼 쫙 일단 보시죠. 네, 이거는 조금 얘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실제로 이거를 코딩을 C샵으로 이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여기서가 아니라 요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 전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컴포넌트를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코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클래스는 GH 컴포넌트, 이게 요 하나하나가 GH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GH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그거를 이제 상속을 받는다 그러죠. 상속을 받아서 드로우 라인 컴포넌트라는 걸 하나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생성자예요. 그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인풋 파라메터, 여기죠. A, B. 그 다음에 또 아웃풋 파라메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걔를 solve instance. 실제로 이거 두 개를 체크한 다음에 solve instance를 들어와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C샵 컴포넌트는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사실 있으면 돼요. 네, 요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맵 아이콘은 여기서 이거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렇게 보시죠. 뷰를 드로우 아이콘스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그림을 그려서 네, 그림을 그려 넣어서 저렇게 보이게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다시 아이콘 끄고. 네, 그 다음에 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포넌트 GUID를 네 여기다가 생성해서 요거 그래스 아 비주얼 스튜디오 생성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실 해서 만들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역시 C#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쫙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할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네 문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쭉 설명을 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GUID 어쩌고 저쩌고 네 좋습니다. Please make convert라고 할까요? convert the code working with 아까 working in이라고 했는데 working with 이렇게 썼습니다. C# script editor 네. 이거를 얘가 좀 약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르네요. 네. 문장을 좀잘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sshopper. 얘가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C# 스크립트. 네, C# 스크립트네요. 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run 스크립트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run 스크립트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런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딱 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런 스크립트, 런 스크립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은 저랑 구간이 잘안 맞아. 네. 괜찮아요. 네. Make the code in run script.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한번 해보죠. 네. 아, 이제 나왔네요. run script를 이렇게 써주니까. 네. 그래서 뒤에 요 문장 전체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 제가 그때 좀 바꿔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 카피해 두셨다가, 네. 그냥 이제 쭉 넣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run script 나왔습니다. 네. 요거 어차피 같은 내용이긴 했는데, 요거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run script 동시에 볼 수가 없네. 네. 여기 보시면 private 요거를 약간 치우면 되겠구나. 그쵸? 요거를 잠깐 치우고, 요거를 띄운 다음에, 네. 예. run script 안에다가 요거를 쫙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쭉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여기서 필요 없는 내용들을 쭉 뺄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두 개의 점을 받아서, 네. 그리는 거니까, 네. 제가 처음에 했던 문장까지 다시 올라가 봐서, 네. 네. 저기는 라인을 그리는 걸 얘기했었고, 네. 일단 칭찬 한번 갈까요? Great. Make a code of drawing a line from two points. 네. 혹시 안 되면 입력이라고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네. In working in run script 메소드라고 써놨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니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번에는 오브젝트 스타트 포인트 오브젝트. 아까랑 코드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더 간단합니다. 더 간단해졌고요. 여기서, 네. 필요 없는 부분만 딱 제외하고, 가져갔다가 일단 필요 없는 부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랑 거의 유사한데, 네. 설명도 쭉 나오고 있죠? 네.
아까랑 거의 유사한데, 설명 더 자세해졌네요. 네. explicit casting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네. 들어오는 그 포인트 오브젝트를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input 파라미터는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받아서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네. 자, 요거체로 쭉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읽어 드릴게요. 네. 라이노 화면도 이제 띄워놓고, 라이노 화면, 네. 이렇게 탑뷰 맞춰놓고, 네.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역할은 이겁니다. 그래서 convert input object to point 3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거는 이 오브젝트 X랑 오브젝트 Y로부터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까 봤던 거 다큐멘트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 하나 만들고 GUI add line 하면서 GUID 받고 리드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저 라인 GUID 오브젝트에다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크게 신경, 지금 요 A를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요 이름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보고 올까요? 여기 보시면, 요 코드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명칭이 좀 다르죠?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네.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오브젝트 X, 오브젝트 Y, 오브젝트 A에 해당되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대로 쫙 적용을 하면 되죠. 자, 일단 여기 우리가 X라고 해놨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X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 Y라고 해놨기 때문에 Y라고 고치면 되죠. 그리고 start point, end point. 여기 A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칠까요?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럼 X, 자, X는 오브젝트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포인트 3D로 캐스팅을 한번 해주고, 요거 이제, C샵 같은 언어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거죠. 파이썬에서 이런 거 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라고 부를게. 포인트 3D. 아까 했던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죠. 그 다음에 Y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다큐먼트 있고 라인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일단 이거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객체 두 개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객체 참조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점두 개를 한번 찍고, 제가 한번 요두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건 이제 코드가 그냥 돌아갔기 때문인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두개 연결하면 바로, 네, 바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실행이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여기 그냥 선이 바로 생겨버렸어요. 네. 이렇게 얘가 그려지는 요그 라인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 이제 GUID가 나간 거고, 여기서 요거 대신에 GUID가 아니라 그냥 라인을 내보내면, 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그거랑 똑같이, 네. 지금 또 이제 실행이 되니까 얘가 한번더 생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선을 딱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요거의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아예 선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다큐먼트에 add 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베이크를 따로 하는 게 이제 이 그래스호퍼를 쓰는 어떤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네. 여기서는 그거를 하실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예. 리드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큐멘트에 넣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더 간단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큐멘트를 가져올 필요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네. 그리고 선 그려줘. 네. 그 다음에 A로 그냥 내보내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라인,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네.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이제 네, 점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여기 선 선택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이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네, 선을 그려주고 아웃풋도 보시면 여기에 라인 네, 여기 라인 나간 거랑 똑같이 나가는 그런 컴포넌트 즉 바로 이런 기능으로 나갔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거 한번 볼게요. 네. 뭐가 있죠? 이 부분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start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저처럼 AB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일단 start로 바꾸고 end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구별하기 쉽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네, 화면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 start에 가서 type hint를 줄 수가 있어요. type hint를 포인트 3D로 바꿔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오류가 좀 생겼죠. 자,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object x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object x가 아니라 네, start, 아, point 3D의 start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point 3D의 star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end 이렇게 한 다음에 마저 다 바꿔놓고 와볼게요. 이러면 이제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갔고 아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end도 마찬가지로 type hint 가서 point 3D로 지정을 해주면 예,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인트 3D start 그 다음에 포인트 3D end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 object A는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 저기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기처럼 L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뭐 이 코드의 그 가독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지만 네, 굉장히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요 start랑 end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막 카피해서 붙여넣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네, 그 다시 보시면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코드는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start 포인트를 end 포인트를 받아서 코드가 아주 간단해졌죠? start end를 받아서 라인을 그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셔도 되죠. 또는 더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A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다 지워도 코드는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네. 아주 간단한 기능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문 닫아도 네. 이거 없어도 이제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모르죠. 우리는 라이노 커먼드 모르고 C#도 모르고 파이썬도 잘 몰라요. 모르면 그냥 얘한테 네, 제 GPT야 이런 걸 해다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쓸데없는 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걔네들 걸러내는 작업 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코드를 얘가 바로 안 줘서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처음에 그냥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 뭐 나중에 이해 잘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것만 가져다 쓰시면 되니까 더 쉽죠. 네. 또 라이너 커먼이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 있고 런 스크립트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네. 유용하다. 네. 챗GPT를 사용하셔서 이제 저처럼 밀어왔던 작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코드를 오늘 이제 약간 설명 좀 길었는데 앞으로는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코드 불러와서 뿌려주는 네, 그리고 코드 읽어주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익남과 함께 멋진 GPT 네, GPT 생활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